네. 자, 백브리핑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아,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마이크를 또 목에 이렇게 붙이신 거 보니까 역시 일어서 뭘 하실 게 많은 모양입니다. 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거의 상징 아닙니까? 스테이션 마이크. 자, 그럼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희가 마이크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역시 그 FOMC 뒷얘기를 좀 시작을 해주시는 거죠? 아, 예.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있긴 했는데 조금 이제 그 프레쉬한 맛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번 내용들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고 이게 결국에는 그 단기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잘 들리시면은 제가 요 칠판에 좀 쓰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자, 네. 펜과 함께 저희 네. 최첨단 방송 장비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요번에 이제 FMC가 그냥 결과만 딱 말씀드리면 되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좀 권투를 하는데 두 선수가 붙는데 그냥 딱 보면은 뭐야? 이제 그냥 되게 재미없이 드라이하게 A가 이겼네 이게 아니라 A는 뭐 47연승, B는 45연승. 둘이 만났다. 누가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사전적으로 어떤 얘기가 이어왔고 무엇이 관전 포인트인지를 알아야 그 게임이 더 재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재미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FOMC 전에는 시장이 무엇을 기대했고 FOMC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고 이걸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FOMC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성장과 물가라는 걸 딱 두고 봤었을 때 연준이 과연 이 페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시장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연준은 두 가지 목표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가끔 골 때리게 둘이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러면 골 때려요. 왜냐하면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고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 내려야 되잖아요. 이 자체가 넌센스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 되게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딜레마에 딱 빠지니까 작년에는 연준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양자택이라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클리어해요. 그래서 시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페이크다. 요거 페이크다. 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다 괄호를 쳐버렸어요. 네. 근데 성장 둔화를 포커스를 딱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력한 부양을 이어갈게. 이게 작년에 코멘트였어요. 그러다 요걸 태백으로 먹었죠. 지금 요걸 태백으로 먹으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떠냐면은 물가하고 성장 중에서 성장은 지금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탄탄한 레벨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물가 잡는 데 포커스를 맞출게라고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연준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죠. 이거 딱 보면서 여태까지 보니까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우리 새가슴은 항상 성장을 신경을 쓰면서 후퇴하던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연준이 강한 긴축을 했었을 때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새가슴 행보를 보일까 이걸 한번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한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시장이 기대한 건 뭐냐면 연준이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던질 것인가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됐었어요.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던질까 요게 이제 연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17대1의 싸움이 있습니다. 17대1. 17대1은 뭐냐면 연준위원들 18명이 모여가지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찍는 그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도 이 3프로에서 한번 그 밤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연준위원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이분이 원래는 왕비들 이겼어요.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진짜 너무 돈 푸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다들 이분만 때문에 오오 이랬는데 작년 6월 달에 변심을 하셨어요. 작년 6월 달에 확 변심하셨는데 이분이
말빨도 세시고 논리 정연하시고 말하는 대로 다 맞아요. 이 천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무슨 6월 달에 딱 변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연내 테이퍼링 해야 된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연내 테이퍼링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부터 시작해서 연준 다른 위원들도 뭐야? 뭐 이런 느낌이었죠. 왕비들기가 갑자기 네, 그렇죠. 바뀌었구나. 왜 갑자기? 근데 연내 테이퍼링 했죠. 근데 딱 9월 정도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도 뭐야?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금리 인상이 2024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2년 내년에 두 번은 해야 된다 딱 이랬거든요. 시장이 뭐야? 딱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죠. 그 이상한 네. 분위기죠. 올해 1월달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금리 네 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딱 근데 지금 네 번은 그냥 상식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3월에 0.5% 올려야 된다 여기까지 질러요. 딱 0.5% 질러야 된다고 할 때 시장이 하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여태까지 다 맞았으니까. 근데 0.5% 질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3월에 이거 인상해야 된다라고 딱 빅샷 질렀을 때 딱 그때 터진 게 뭐냐면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딱 터져요. 그러면서 와 이번에는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블라드 이분이 되게 스마트하셔가지고 전략을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전략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3월에 0.5% 인상이 아니라 7월 1일까지 1% 인상하는 걸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구간 단속.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7월 1일까지 1%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3월 달 딱 놓고서 배트 붙이는 거죠. 0.25, 0.5. 이거 배트 붙는 거죠. 0.25, 0.25로 3월에 붙으면 이쪽이 밀려, 블라드가 밀려요. 제가 블라드, 여기 이제 위원들 한번 가정해보면 이런 거죠. 0.5 올려야 됩니다. 물가 때문에. 근데 여기서 딱 뭐라고 하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지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있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월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밀리거든요. 왜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쫄릴 거라는 거 100% 아니까 뭐라고 했냐면 7월 1일까지 1% 올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7월 1일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FOMC가 3월이 있고 5월이 있고 6월이 있어요. 7월 1일까지로만 딱 보면 세 번 있어요. 셋 다 0.25씩 셋 다 올리면 어떻게 되죠? 0.75 가요. 이렇게 못 가요. 그러면 셋 중에 한 번은 0.5로 올려야 되는 거죠. 한 번은. 한 번 끼운 거예요. 그냥. 연장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3월에는 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5월, 6월이 돼요. 5월, 6월이 됐냐? 6월쯤 된 거죠. 물가는 더 높아요. 근데 성장이 생각보다 미국 경제는 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대1에서 이쪽이 밀리죠. 내가 뭘 했어요. 이게 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끼워버려요. 이렇게 딱 끼우니까 시장에서 우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블라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블라드가 빅샷을 날리자 빅샷을 상반기 중에 날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시장이 과연 다른 위원들이 FOMC에서 동의를 해주는지 요걸 포인트로 좀 봐야 되고 이분이 항상 이 점도표라는 거에서 가장 상단을 찍으면서 시장을 좀 긴장하게 만드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조금 더 발전하셨는지 더 센 매로 바뀌셨는지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장기채를 매도해가지고 장기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네.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이던스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하반기 9월 12월 뭐 이렇게 이제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가이던스를 주는지 요 세 가지 정도가 포인트가 됩니다. 요게 이제 딱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요게 포인트였는데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한번 잠깐 제가 파월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 기사를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모자랄 테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제 그 기사 인용한 겁니다. 뜨죠? 기사 떠야 되는데 예. 네. 자 보시면 빨간색만 읽어드릴게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5월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5월이나 6월 중에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미 뻐꾸기를 날리는 거죠. 발표한다는 아니고 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파월 의장은 고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을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방점을 두겠다는 얘기는 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물가 잡는데 물가와의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밑에 모든 FOMC 정례회의는 라이브 미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의마다 붙겠다는 얘기죠. 0.25 대 0.5로.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세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는 물가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최대 고용. 최대 고용을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어요. 최대 고용도 달성할 수 없다. 면서
강한 고용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보다 물가를 앞에 두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것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수요가 여전히 강한 만큼 침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대한 답은 확실히 좋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럼 한번 이제 다시 칠판으로 돌아와 보죠. 칠판으로 돌아와 보면 사실은 이 기사 하나로 여기 있는 답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장하고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두냐면은 이제 성장보다도 이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간에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무소의 뿔처럼 확실히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을 준 거고요. 두 번째는 무슨 답을 준 거냐면은 빅샷에 대한 가능성을 FOM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5나 50이나 다 가능하다. 0.25나 0.5나 다 가능하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매 순간이 라이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도 같이 열어준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5월이나 6월 중에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부분 다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로 이제 보여주게 돼요. 여기서 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어차피 저녁 방송이니까 네. 전편 조금 난이도 올려가지고 양적 긴축이 왜 이슈가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이 이제 새가슴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네는 말만 그렇게 하지 금리 7번 못 올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설마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왜 못 올리냐면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면 그러면 신흥국이 흔들리겠죠. 네. 신흥국이 흔들리면은 이게 뒤집어가지고 미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위기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린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이에요. 이게 언제 실제로 그랬던 게 뭐냐면 이게 15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그랬고 중국이나 유럽이나 신흥국이 흔들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장이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이래서 금리 못 올린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 1.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게 되면 미국의 소비 경기가 둔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자 보세요. 물가 올랐죠. 금리가 올라갔죠. 네. 근데 과거보다 빚은 많죠. 네. 그죠?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쟁이 터지는 데다가 각종 부양책이 끝났죠. 이러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면 이걸 더 자극하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올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 있고 세 번째가 무슨 입장이 있냐면 보세요.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입니다. 초단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게 되면은 단기금리가 빠르게 뛰어요. 단기금리가 빠르게 뛰면은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있어요.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있는데 단기금리는 뭐에 연동을 하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 연동을 해요. 네. 장기금리는 실물 경기에 연동을 합니다. 실물 경기와 물가에. 근데 물가를 잡으려고 단기금리를 세게 올려버리면 물가도 잡겠지만 실물 경기도 둔화가 되거든요. 장기금리가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단기금리를 끌어올리는데 단기금리를 너무 세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장기금리가 으악 한 다음에 내려와요. 네. 그럼 단기금리는 올라갔는데 장기금리가 내려오면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돼버릴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를 봤었을 때 과거 장단기금리 역전이 9번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중에 8번 침체가 찾아와요. 한 번이 마지막 한 번에 돼가지고 10번이 됐는데 이 마지막 한 번이 언제였냐면 2019년도 7월에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돼요. 그래서 1년 내에 불황이 오나? 아니야. 불황 오나? 아니야. 그랬는데 20년도 이게 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20년도 3월에 코로나 물론 이제 이 장단기금리 역전이 코로나를 예측하진 못했겠죠. 근데 애니웨이 이것까지 맞으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공포에 질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썰이고 장단기금리 역전이 왜 실물 경기의 둔화를 가져오냐 이제 이걸 한번 잠깐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은행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은행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있는 마진을 먹어요. 어떤 마진이냐면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를 보세요.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한 달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10년짜리 정기예금이 있어요. 어느 게 금리가 높을까요?
10년. 10년이 높죠. 오래 묶이니까. 네. 그러면 단기로 짧게 빌려가지고 2년으로 짧게 빌려요. 낮은 금리에. 그래야 이걸 갖다가 10년짜리로 대출해주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높죠. 그렇죠. 낮은 금리에 빌려서 높은 금리에 대출해주니까. 그럼 이 사이에 이자 마진을 먹어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많이 벌어져 있을수록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면 좋아요. 이게 결국에 코스트잖아요. 이게 결국엔 이제 코스트가 아니라 그 결국 마진 은행들 입장에서는 순이자 마진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장단기 금리에 역전이 되면 이게 높고 이게 낮으면 높은 비용에 빌려서 낮은 비용에 대출이죠. 이런 짓을 왜 해요? 대출을 많이 할수록 그렇죠. 손해니까. 그럼 첫 번째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실물 경제 유동성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네. 보세요. 실물 경제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두 축이 뭐냐면 첫 번째 축은 중앙은행이고. 두 번째 축은 시중은행입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으로 묶였죠. 두 번째는 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묶여버리죠. 그럼 시중에 자금 현권이 확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긴축 효과가 너무 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들이 부실해질 수 있죠. 마진이 안 나니까. 그럼 지방은행들이 막 무너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너무 세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단기 금리 세게 올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여기가 블라드. 이쪽이 이제 다른 위원들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 0.5% 올리고 세게 세게 올려야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반론 여러 가지 하시는 거죠. 아, 미국 경제 안 좋아지고 이머징도 안 좋아져. 그리고 단기 금리 너무 세게 올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돼가지고 큰일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3번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드리냐면 그럼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결국엔 단기하고 장기가 있는데 단기를 올렸을 때 장기가 꺾이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단기를 덜 올리자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기도 올리고 장기도 끌어올리시죠.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기를 갖다가 덜 올려가지고 장기하고 벌리는 것보다는 단기는 그만큼 올리는데 장기를 더 크게 올리면 되죠. 장기채를 어떻게 더 올리냐. 장기채를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장기채 매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5% 빅샷을 날리기 전에 장기채 금리를 하늘로 띄워버려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갖다 막기 위해 가지고 QT를 조기에 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블라드고요. 요번에 이제 5월 정도에 이거를 시행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블라드 말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QT 같은 경우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블라드가 이제 요번에 이제 0.5%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열어놓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이게 다른 전쟁들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블라드가 그렇게 얘기했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점도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점도표가 4페이지 점도표 잠깐만요. 점도표가 6페이지에 나옵니다. 저기 슬라이드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죠. 네. 예. 점도표를 보시면요. 이 점도표는 뭐냐면 18명의 위원들이 자 봅니다. 밑에 2022라고 써져 있죠. 네. 노란색 따라가신 거죠. 2022년도에는 금리가 올해 내에는 올해 말에는 금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탁탁탁탁 점을 찍는 거예요. 사실은 18명이 찍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공석이에요. 공석. 그래서 16개만 찍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은 하늘에 북극성처럼 우뚝 써 있죠. 블라드. 이분이 블라드예요. 이분은 어떻게 찍었냐면은 올해 내에 3%가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가 넘으려면 올해 금리를 매번 금리를 올릴 뿐만 아니라 네 번은 0.5% 인상해야 돼요. 아, 그죠? 자, 보면 요 밑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2.5%에 한 명 더 위치해 있죠. 네. 이분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라고요. 블라드의 섀도우 스트라이커 정도 됩니다. 아, 이 센 분이에요, 이분도.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점선을 찍어 놓은 거 있죠? 요 정도의 대부분이 다 위치해 있는데 이게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1.75에서 2.0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7번 인상한 거거든요. 매번 0.5 인상을 한 번도 안 하고 매번 회의마다 0.25씩 인상해서 총 올해 7번 인상하면 여기 와 있어요. 지금은 컨센서스입니다. 요 위로 보시면 0.25보다 높은 0.5 빅샷을 한 번은 때려야 된다는 부분이 구간을 뚫으면 0.5가 한 번은 그렇죠. 인상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나와야죠. 숫자가. 예,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지난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요 밑에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다 끌려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라드 말처럼 된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실이 그렇게 된 거하고 사람들의 의견이 따라간 건 아직은 다르죠. 근데 사람들, 다른 위원들은
여기 블라드 쪽으로 조금씩 딸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블라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영향이 굉장히 좀 블라드가 뭐 다 끌어간다기보다는 블라드의 말이 어느 정도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연준위원들이 어떻게 봤는지가 나온 거잖아요. 연준위원들이 본 거하고 또 시장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는데 요거 제가 예전에 나와가지고는 그 investing.com에서 FedWatch라는 게 있거든요. FedRate Monitor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요즘 상태가 조금 이상해요. 숫자가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좀 늦거나 한 경우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구글에 들어가시면 네. 구글에 이제 CME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냥 구글 창에다가 연준 금리 인상 확률 이렇게 영어로 좀 쳐보시면 돼요. Fed rate probability 이렇게 쳐주시면은 여기로 연결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보시면 6월달 금리 인상 확률, 12월달 금리 인상 확률 이렇게 나와요. 6월달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 밑에 probability라고 해서 확률이 나오죠. 금리 인상 확률을 보시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보시면 요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데 타겟 레이트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100에서 125 보이세요? 네. 6월달에 기준금리가 100에서 125까지 올라 1.0에서 1.25까지 올라갈 확률이 59.4%다라고 나와 있어요. 6월까지.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밑을 보시면 1.25에서 1.5죠. 아, 죄송합니다. 1.25에서 1.5죠. 그 밑은 1.5에서 1.75죠. 뭐냐면 1% 네 번 그러니까 0.5 이상으로 인상하는 거죠. 네 번을 인상하게 되면은 1에서 1.25가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 6월까지 더 인상한다. 그러면은 이 밑으로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1.0%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갈 확률, 한 번은 빅샷을 날릴 확률,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0에다가, 59.4니까 60이라고 할게요. 24 더하면, 83. 한 84% 정도? 예,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샷이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84% 정도 보고 있다. 이거는 시장의 예측인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뭐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냐면, 한 달 전에는 어땠는데? 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게 원먼스 전이거든요. 한 달 전에는 얼마로 보고 있었냐면 요 두 숫자 합하시면 돼요. 38하고 9하고 합치면 얼마? 47 정도 되나요? 47. 47에서 84가 된 거예요. 그럼 그만큼 시장에서 5월이나 6월 중에 빅샷 한번 나오겠네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그만큼 확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참여하는 시장은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채권 담당자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거. 채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애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페드 선물에서 거래로 일어나는 실제 그런, 금리를 그렇죠. 다루고 있는 분들이죠. 예, 그렇죠. 페드 선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 정도로 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이것도 보시면 계속 바뀌잖아요. 컨센서스. 예, 그렇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FOMC가 끝나고 시장이 약간은 0.5% 인상될 가능성을 시장이 이 말이 먹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 먹혔네. 자, 하나만 더. 12월 달로 넘어가 봅니다. 12월 달 올해 말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냐면 네. 한 달 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한 달 전에는 9.7에 1.7 더하니까 이게 한 11%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 8번 이상 인상할 확률이 한 1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2% 위로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6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FOMC를 끝난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표현한 만큼 금리 인상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시장은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네. 적어도 채권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네. 더 이어가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요거 한번 잠깐 점도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점도표가 2022년 말에는 요렇게 찍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죠? 2023년 내년 말에는 또 위원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찍었어요. 그죠? 이 위에 우와 3.5 이상으로 두 명이 찍었는데 더블 스트라이커가 됐네. 예, 그렇죠. 투톱이죠 이제. 예. 블라드하고 크리스토퍼 월로 이 두 분이 여기 투톱 쓰신 겁니다. 이 밑에는 메스터라는 분이 서신 것 같아요. 근데 애니메이 이렇게 투톱 시스템으로 올라가 있어요. 2023년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뭐냐면 다 2023년에는 2%보다는 넘을 거예요라고 지금 찍고 있죠. 2024년 말 보세요.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변동은 없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 위는 비슷해요. 요 위는 비슷해요. 근데 이 밑을 한번 잠깐 보세요. 밑을 보시면 약간 변화가 보이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기 2.5 사이에 2.5 레벨에 3명이 있었다가 1명이 사라졌죠. 어디 갔어? 그 1명이 여기로 왔죠. 내려가 버렸어. 내려왔네요.
2.25 라인에 네 명이 있었죠. 근데 한 명이 없어졌죠. 내려갔어. 요 밑으로 내려오셨죠.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보실 게 뭐냐면 2023년보다 2024년에는 위원들의 전망이 조금이나마 내려와 있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인가? 라기 보기 이걸 보기 위해서는 2025년이 있으면 좋죠. 네. 근데 불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제공을 안 해줘요. 근데 뭐라고 찍어놨냐면 밑에 롱거런이라고 보여요. 이건 장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이 정도면 균형금리인 것 같아. 중립금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한 금리야. 라는 게 이 롱거런 금리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요거보다 내려와 있죠. 거의 침대 축구 수인데 저거는. 그렇죠. 훅 뭔가 주저앉아 네. 한숨 풀이 이렇게 훅 죽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2022년,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을 세게 가죠.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적정 금리 레벨보다 더 긴축적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박살날 수 있거든요. 경기가 둔화가 될 수 있거나 혹은 물가도 그러면서 같이 둔화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금리를 낮출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가 상승이 센 만큼 긴축 속도를 되게 강하게 가져갈 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강한 긴축이 어떻게 보면은 실물 경기에 약간의 성장 둔화 이런 거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이 점도표에서는 조금은 좀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네. 해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점도표 그 질문 하나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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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드릴게요.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제 굉장히 강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일단은 FOMC 딱 그때부터 네. 딱 시작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줄었다. 일단 완전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이게 네. 시장의 어떤 포인트 지금 이제 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잡겠다는 결국에는 디맨드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수요 둔화를 어느 정도로 감소하겠다. 네. 연준에서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장기 금리의 상승이 약간은 제한되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네. 결국엔 시장의 컬러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약간 그로스 컬러로 갔어요. 아 예. 그러니까 페드가 그날 성명을 발표하고 나스닥이 완전 급등했고 그 뒤로 지난주에 나스닥이 최고의 한 주를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지금 약간 그쪽으로 가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QT를 네. 하면서 이제 그 텀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네, 장기 금리에. 그렇죠. 네. 그렇죠. 텀 프리미엄 올라갈 수 있다. 그거는 동의하는데 그러면은 장기 금리의 어떤 상승폭이 네. 이런 어떤 수요 둔화 때문에 제한적으로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이런 텀 프리미엄 때문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시장이 지금 보는 것보다 시장이 한 2.5에서 2.8 만약에 레인지라고 하면 그 이상을 뚫어갈 수도 있는 거지.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 예. 판단에. 그래서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주식도 잘하시고 채권도 잘하시고. 아, 아닙니다. 제일 궁금한 거예요. 네. 제가 칠판 쓰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고요. 네. 사실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맞아요. 저 예.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예. 입장에서 예. 되게 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텀 프리미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텀 프리미엄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뭐냐면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기 금리가 있고요. 장기 금리가 있어요. 근데 단기 금리를 인상하니까 장기 금리가 주저앉거든요.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블라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양적 긴축을 해서 장기 국채 던져. 장기 국채를 던지잖아요. 그럼 긴축이 더 세지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원래 던지면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장기 금리가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주신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긴축을 세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장기 금리가 실물 경기가 더 그러니까 뭐냐면 던지는 것보다 던져서 금리가 뛰는 것보다 실물 경기 둔화대가 주저앉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은 성장주가 오히려 혜택을 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이거 팩트예요. 왜냐면 언제가 있었냐면 2010년도 11월에 있었어요. 2010년도 11월 3일 날 연준이 2차 양적 완화라는 걸 하거든요. 2차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해요. 대규모로. 근데 그럼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면 장기 국채 가격이 뛰면서 금리가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금리가 하늘로 날아가요. 왜 그랬냐면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풀어주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QT가 있었었던 17년도, 18년도에도 QT를 세게 한 다음에 양적 긴축을 세게 한 다음에 실물 경기가 주저앉으니까 장기 금리가 쫙 잡아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연준이 QT를 세게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실물 경기가 주저앉으니까 오히려 금리가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해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이 QT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이 QT가 과거에 500억 달러씩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이 규모를 갖다가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첫 번째에는 시장이 수급 요인은 먼저 먹어요. 수급 요인을 먼저 먹으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느 속도로 가져갈지 만약에 시장이 긴장하지 않잖아요. 이 수위를 조금씩은 더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사실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떤 부분이 제거됐는지는 지금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그로스 스탁이 좀 많이 뛰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FOMC를 전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노이즈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중국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중국이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사태하고 딱 맞물려가지고 중국에 대한 ADR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의 기술주가 더 많이 무너졌죠. 나스닥에서. 네.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어요. 근데 요날 무슨 소식이 터졌냐면은 중국 국무원에서 이거 신경 쓰겠다. 우리 해외 주식 상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거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게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유가 사이드에서의 문제인데 유가가 130불 가까이 뛰었다가 이게 100불 밑으로 잠깐 내려왔거든요. 이때 나왔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완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두 번째는 이란 핵합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란 핵합이는 결국에는 긴축을 하지 않고도 유가를 끌어내리고 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이거 그 JCPOA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전문가분께서 해주셨을 테니까 요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이거는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이 바이더딥이라는 게 있어요. 밀리면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면 들어가도 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속설 중에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좀 듣고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속설이 있냐면 금리 인상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여태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네. 금리 인상 전에는 시장이 흔들려요. 근데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 꾸준히 올라요. 금리 인상 전에 흔들렸잖아요. 네. 그죠? 선반영 첫 번째 금리 인상 했죠. 그럼 올라야죠.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징크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도 알고리즘 매매하고도 연관이 되는지 이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선반영 됐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은 좀 되는데 세 번째 것만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거의 이제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나요? 3분? 3분? 아. 제 생각엔 다음에 또 와가지고 네, 다음이 또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음이 또 있으니까 예, 이거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약간 예. 제가 좀 이제 말씀 요약을 하면 제가 이제 제 말씀에 잘못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면 이해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QT를 하면서 네. 이제 장기 금리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은 네. 이제 열려 있는데 하지만 이제 디맨드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 상승세가 일부 상단은 막혀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네. 성장주가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리즈너블하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저는 될까요? 성장주가 리즈너블하다라는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좀, 지금 최근에 컬러가, 게 아니라서. 아니, 컬러가 네. 이제 그로스 성장주가 세트가 네. 조금 움직일 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시장 네. 컬러는 좀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장주의 반등은 성장주의 반등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 이슈 있잖아요. 네. 유가 이슈는 인플레하고 맞물려요. 맞물리면 이게 결국에는 장단기 텀프를 다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라든지 오히려 중국 기술주의 반등하고 더 컬러가 좀 맞. 왜냐하면 성장주가 막판에는 더 많이 깨졌었어요. 네. 금리 인상 이슈가 이미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곧 터진 만큼이 되돌려진 게 아닌가. 네. 물론 이제 주식 전문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만약 해석을 한다면 그것 때문이지 뭐
장기 금리가 네.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금리의 네. 어떤 경로는 아직은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좀 측면도 꽤 있거든요. 매파지만 네. 근데 그렇진 않다. 네. 약간 경로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연준의 지금 긴축 행보는 결국은 임브랜 험블이에요. 임브랜 험블은 뭐냐면 겸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봅니다. 성장이 둔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간을 보는 거죠. 긴축 이렇게 하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긴축을 다가가 줘야 돼요. 그럼 그걸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주식시장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딱 던졌는데 자 테이퍼링 던졌는데 시장이 멀쩡해요. 오케이 테이퍼링 속도 올려. 하나 더. 그렇죠. 테이퍼링 속도 올렸는데 버텨요. 금리 인상 한 번 버텨요. 금리 인상 두 번 세 번 잘 버티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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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번 거 만약 제대로 버티면서 주가가 쫙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세 번 올린다고 했어요. 지금 일곱 번, 여덟 번이죠. 그렇죠. 지금 컨센서스는 거의 여덟 번이에요. 그리고 50BP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 버티고 성장이 탄탄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럼 성장이 버텨줄 때 빨리 물가 잡아야죠. 그럼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에는 이게 정해져 있는 패스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액션을 하고 그렇죠.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게 되잖아요. 연준이 갖고 있는 정책적 대응의 수단은 아직 되게 많은 편인 거네요, 지금. 인상적으로는 많은 편이죠. 그렇죠. 근데 네. 연준도 결국엔 그거죠. 성장을 최소한으로 건드리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 요걸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험블은 없어진 거 아닌가요, 이번에? 아니요. 그렇게 생각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험블이 딱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네. 험블이 그대로 만약 험블이 없어졌다고 네. 가정을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들도 다 같이 끌어올렸을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축구로 따지면 이 미드필더하고 수비수 공격수의 갭이 이렇게 좁은 게 아니라 퍽 퍼져 있잖아요. 그쵸, 네. 한쪽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쪽이 밑에서는 좀 더 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험블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장이 될 거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날아간다 이렇게 네. 한번 저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우리 시간 좀 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